육수를 먼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육수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파하고 그리고 여기다 좀 국물 향도 우러나게 좀 마른 건새우하고 그리고 멸치 넣어주고요. 그리고 약간 또 김치말이국수는 국물이 약간 좀 달달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맛술. 맛술. 아, 맛술. 맛술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살짝 끓여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유산균은 언제 넣나요, 셰프님? 아, 지금 그러면 네. 이 김치에다가 네. 일단은 이 참기름, 참기름 살짝 넣어주고 네. 여기다가 프로바이오틱스 조금 넣어주고 살짝 좀 넣어서 보통은 약간 살짝 네. 넣잖아요. 그 단계인 그래요,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유산균 요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. 유산균을 요리 활용하면 특히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? 네, 유산균은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요리 활용을 하면 더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. 왜냐하면 유산균도 살아있는 균입니다.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. 이네들도 먹을 재료가 필요한데요. 네,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익균이 먹이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랑 함께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으시고요. 아, 네. 유산균의 먹이까지 같이. 그쵸. 네, 요즘은 같이 돼 있는 제품도 그쵸. 있죠. 제품 자체가 아니면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또 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네.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. 제가 이 육수만 넣으면 또 이제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섞을 재료들 좀 섞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김치국물 하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김치국물. 그리고 설탕. 설탕 좀 넣어줄게요. 설탕 좀 넣어주고. 여기다가 다시 한번 프로바이오틱스. 여기다가. 여기다가. 넣어주고. 듬뿍 뿌려주세요. 국물은 더 많이 들어가네요. 그렇죠. 여기다가 또 고춧가루. 자, 여기서. 여기다가 육수에 섞어주겠습니다. 와, 색깔 봐. 그리고 이게 좀 빨리 식혀야 되니까 얼음, 네. 얼음, 얼음 들어가나요? 얼음 있거든요. 네. 얼음 안 되시겠어요? 아, 저는 뭐 이렇게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. 면치기를 할 준비. 어떻게 드시는 편이세요? 네?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드시면 아, 멈추면 안 되죠. 아, 멈추면 안 돼요? 하고 그걸 다 삼키기 전에 국물. 이제 세팅만 하면 되니까 세팅입니다. 아, 네. 여름엔 국수죠. 국수입니다. 네. 아, 아, 너무 좋다. 예쁘다. 산다 살아 진짜. 오. 저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. 자.